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예, 날이 조금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부슬부슬은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휴가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휴가 시즌에 맞게 복장을 맞춰봤는데요. 슬리퍼까지 신고 말이죠. 예.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떻게 인사를 드리게 됐냐? 휴가 시즌을 맞아서 또 더군다나 요즘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자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 구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이 캠핑 초보 탈출기. 예. 초보 캠핑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초보 캠핑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팁들을 공유시켜 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캠핑을 시작하면은 더욱 좋은 방법으로 캠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초보 탈출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 테이블에다가 용품들을 한번 꺼내 봤습니다. 캠핑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씩 보게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인데요. 먼저 이 스트링, 뭐 끈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땅콩 스토퍼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요런 게 보입니다. 뭔가 쇠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보이죠. 예, 그리고 요 앞에 또 신기하게 생긴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뭐 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보이고. 자, 그리고 이번 텐트 한 번씩 사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예, 텐트를 살때 들어있는 기본 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별도 구매를 하게 되는 팩이고요. 망치도 두 가지가 놓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스트링, 그리고 스토퍼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텐트를 구입하시거나 타프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스트링 정도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혹은 구매하시게 되면 기본 사이즈로 저는 대략 한 3m 정도를 끊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이것도 대략 한 3m 정도의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3m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 줄짜리는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한 대략 3m 정도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긴 스트링이 있다 하시면은 3m 정도로 끊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초보자분들.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먼저 자, 이쪽 한쪽 면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쓰는 거는 바로 타프일 거예요. 여름이니까 여름철 캠핑에 맞게끔 타프를 기준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 폴대라는 겁니다. 이 폴대. 물론 폴대도 여러 가지의 폴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폴대라 그래가지고 단수를 조절해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 형태의 폴대인데요. 이 폴대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대에다가 스트링을 걸어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묶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짧은 줄하고 긴 줄이 있어요. 이 짧은 쪽하고 긴 줄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고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폴대를 걸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한쪽은 이 스토퍼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 스토퍼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토퍼예요. 자, 이렇게 생긴 땅콩 스토퍼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땅콩 스토퍼라는 건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종류들의 스토퍼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금액에 살수 있는 스토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토퍼를 어떻게 껴야 되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은 여러분들 초보 캠퍼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타프를 설치하실 때 바닥 부분에도 똑같이 이러한 형태로 묶어주세요, 보통은. 그래서 요거를 걸어주시고 쭉 당겨가지고 팩다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토퍼만 있으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스토퍼를 어떻게 껴면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로고의 부분이 위로 가게끔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꺾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똑같이 꺾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쪽 마지막 부분은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팩이 걸리게 되는 거죠. 원래의 방법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차이를 한번 느끼게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걸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 줄 수도 있고요. 다시 올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반대로 꼈을 때는 말이죠, 자, 이쪽 꺾인 부분이 안쪽이 아니라 꺾인 부분이 바깥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역방향으로, 자, 이렇게 걸어주고요. 이 스토퍼를 위에까지 쭉 당겨주세요. 자, 손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스토퍼 체결하실 때는 이 용자TV 보신 이후에 용자TV에 나와 있는 대로 스토퍼를 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링을 쓰면서 또 다른 경우의 수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스트링이, 나 너무 길게 잘라버린 거죠. 3m가 아니라 한 5m, 6m 정도 길이를 잘못 체크해서 팩 박는 장소가 좀 높이가 좀 올라왔다든지 여러 가지 경사 부분에 있어서 이 스트링이 필요가 없는 경우, 3m까지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이 긴 부분 있죠. 그리고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게 매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짧게 이 부분에다가 마감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묶어만 주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냐.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은 똑같이 걸어주시게 되면요, 이 짧은 부분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마감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똑같이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타프를 또 혹은 텐트를 열심히 잘 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용자님, 저 오늘 스트링을 가져왔는데 스토퍼는 안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묶어서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떻게 연기 좋았나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 이 스트링만 있는 경우에도 스토퍼를 대신해서 스트링만으로도 타프나 텐트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매듭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링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 이 짧은 면과 긴 면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아래로 돌려서 이 안쪽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세 차례 정도 돌려 주시고요. 네, 이렇게 돌아갔죠. 뭐 한 번 더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해 주시고 요 아이를 이 안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해서 여기를 돌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 주세요. 이걸 한 번 더 묶어 주면은 더 안전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걸고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토퍼가 없을 시에도 스토퍼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영상은 바로 용자TV에서 처음 시작하는 코너, 초보 캠퍼들을 위한 맞춤형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한번 초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TV